AI와 우리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카이스트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스크린상에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저명한 연사와 참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해 주신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AI 기술에 대한 회장님의 미래 비전과 그리고 통 큰 기부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의 설립과 그리고 AI의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카이스트 AI 연구소의 개관 기념 심포지엄입니다. AI 연구소의 류석영 소장님, AI 포스트 AI 연구소의 김대식 소장님, 그리고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 김소영 센터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팀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심포지엄은 AI에 관한 책임 있는 관행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AI 개발을 돌아볼 것입니다. 또한 본 행사는 포스트 AI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AI는 모든 산업과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는 신흥 기술의 주요 동력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미래를 위한 기술 혁진자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AI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사회 경제적 위험, 편향된 알고리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책임감 있게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정책 입안자들은 AI 기술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기술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감을 줄 훌륭한 연사들의 역동적인 토론과 깊은 통찰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So, 네, 다시 한번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AI 기술로 꿈꿔볼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의 유익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구 부회장님께서 오늘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재철 동원그룹의 동원 유경재단 이사장을 대신하여서 오늘 카이스트가 주최하는 AI 심포지엄에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바로 국력이라 할 만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산업 분야별로도 새로운 기술의 채택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가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경영을 비롯하여서 교육, 보건, 의료, 국방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카이스트가 AI와 미래 사회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토의되는 주제도 AI가 발전되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AI가 아무리 인간을 편하게 하는 도구라 하더라도 인간이 판단하는 공정성 이상의 그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I는 휴머니즘을 손상하지 않는 윤리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AI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AI는 또한 국가 간 산업 간의 차등 없는 협력으로 AI 디바이드, AI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원 유경 재단은 지난 197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9천여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미력하나마 한국의 산업화를 위한 인재 육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산업화는 조금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AI가 하루속히 우리 산업에 도입이 되고 응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AI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2020년 12월 카이스트와 기부 약정을 하고 기부를 꾸준히 지속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도 우리 재단과 카이스트가 AI를 더욱 발전시켜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 취지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바다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발전해 왔습니다만 미래는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AI를 통해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AI 심포지엄이 AI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AI 분야의 인사이트를 끊임없이 제기해 오신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의 기조 연설에 감사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4개의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과 패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회장님.